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맞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과연 실거주를 안 하면 투기냐? 2년 실거주 조건 이거 아닙니까? 2년 실거주 안 하면 투기야. 투기세요. 악의 축.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시학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좀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지금 재건축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2년 실거주 요건, 예, 2년 실거주 요건이 지금 이제 지금 백지화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2년 실거주 요건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약 한 1년이 넘도록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 이제 백지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잖아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예, 근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인데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이제 전면 백지화됐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미치는 뭐 시장에 대한 파장이라든가 아니면 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오나,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가 다시 또 백지화가 됐나, 예,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좀 가야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6월 달인가 아마 저번 달이죠. 예, 6월 달인가 아마 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2년 실거주 요건, 예, 이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아마 제가 강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한 두 달 전일 것 같습니다. 예, 한 두 달 전. 한 두 달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했던 대로 지금 실거주 지금 의무 요건, 예, 전면 백지화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그때 방송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기 해서, 예, 지금 그때 방송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이 뭐냐. 2년 실거주 요건이. 자, 이런 거죠. 투기가열지구네. 서울은 전역이 투기가열지구죠. 예, 투기가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 즉 조합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예, 신규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법 공포일 이후, 예, 법 공포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아파트,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법 공포일 3개월 이후 이제 시행일이 이제 시행에 들어갈 거다는 이제 법이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이었죠. 근데 지금 전면 지금 이제 백지화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요 조항이 뭐냐면 이제 이거 보면 이제 가밀 억제 권역의 투기가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공고일 현재, 예, 분양을 공고한 일 현재 소유자가 있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탁재건축도 많이 가죠? 신탁재건축. 예,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유탁한 주택에서 유탁자가, 그러니까 소유자와 똑같은 거죠.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2년 실거주 요건이 전면 백지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그 재건축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가 하려다가 지금 말았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요. 자, 보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건축이라든가 뭐 재개발 똑같습니다. 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재정착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원주민들이. 보통 이제 그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로 다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비율이 이제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거주를 하려고 미리 사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투자자 시장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특히나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가 좋죠. 그렇죠? 또 학군 좋은 데도 많고요. 그죠? 예.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는 비교적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입지가 상당히 좋은데, 자, 우리가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낡았잖아요, 주택이. 낡았죠. 예, 상당히 주택이 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적 좋은 이 집에 서민주택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런 그 낡은 주택들이. 자, 이런 서민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게 됐는데, 근데 2년 실고지 요건이 들어가게 되면서, 2년 실고지 요건이 앞으로 뭐 시행에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면서, 그럼 소유자가 입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왜? 2년 일단 보통은 자, 투자자들이 많이 사놨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면, 일단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은 채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세입자 그냥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입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당연히 감소하겠죠. 전세 물량이.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임대차 3법하고 이제 충돌이, 임대차 3법하고 이제 같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지금 계속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임대 가격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2년 실거주 요건을 만들었었는데, 예, 국회 계류 중이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투기 수요가 아니라 서민들만 죽어난 거죠. 점점 싼 주택들은 없어지니까 임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은 점점 소멸하고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질만 악화된 거죠. 그러면은 자, 비교적 좋은 입지에 비록 아파트는 낡았지만, 낡았지만은 비교적 좋은 입지에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서민들이 다 내쫓아져, 다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가 상당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음마아파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마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6월 달에 음마아파트 전용권자 76.79제곱미터. 예, 거래, 지금 이제 전세 이제 거래된 겁니다. 자, 6월 이전에. 자, 그러니까 6월 달에 거래가 된 건데, 예,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3억은 제가 볼 때는 월세예요. 이건 빼야 됩니다. 이건 빼야 돼요. 이건 빼고요. 지금 요거, 지금 5억, 5억 5천, 5억 5천, 6억, 5억 2천, 5억 6천. 이거 저희가 그 실거래가 그러니까 국토부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자료 다 나옵니다. 이걸 보니까 지금 76.79제곱미터가 거의 5억대예요. 예, 지금 평균 가격이 5억 4,600입니다. 5억 4,600.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얼마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전세가 나와 있는 시세를 보면 똑같은 면적이 9억 5천, 9억 8천, 9억 8천입니다. 지금 평균가가 9억 7천이에요. 자, 평균가 5억 4천에서 예, 4억 3천이 뛰었네요. 8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실 거주할 사람만 들어와라 했던 어떻게 보면은 규제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질만 악화가 된 거죠. 예, 그렇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또 안 오르면 돼요. 근데 전세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오르니까 갭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뒤에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남 4구의 20년 초과 아파트의 지금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2020년 6월 대비해서 매매 가격 지수 엄청나게 올라가고요. 전세도 지금 아까 보신 데이터를 보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자, 또 하나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자, 아까 그 2년 실거주 요건이 법 공포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대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들은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인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합을 설립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조합을 설립하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압구정동이라든가 개포동이라든가 잠원동이라든가 방배동 요 일대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 조합 설립을 낸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조합이 설립이 돼 버리니까 또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2년 실거주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도 폭등을 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압구정동 같은 경우 지금 평당 1억에 거래되네.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이런 규제안을 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매매가 그냥 뛰어버리고요. 전세가 뛰어버리면서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지 이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전세가라든가 매매가 폭등.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어차피 지금 투기 수요 억제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뭐냐면 자, 2년 실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는 게요.
어차피 지금 세금도 강화시켰고 대출 규제도 지금 강화시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실거주하실 분들이 아니면 사실 지금 재건축 아파트 사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자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수요자 시장화가 돼버린 거예요. 어차피 여러 가지 지금 투기 수요 억제책을 폈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 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는요, 실수요 목적,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만 토지거래 허가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어차피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 2년 실거주 요건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토지거래 허가 제한 지역은 실수요만, 그러니까 실거주자만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장,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조합 설립장 재건축 아파트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된, 예,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려,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투기 수요 억제하겠다라고 정책을 폈는데, 대려 가격만 다 올라놓고 전세값 다 올랐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자, 과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과연 이렇게 실거주, 그러니까 2년 실거주 요건을 왜 집어넣나. 쭉 이거죠. 2년 실거주 아니면 너는 투기야. 그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미리 사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집을 사놓는 경우가. 내가 뭐 어떤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애들 교육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좀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려는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실거주, 지금 당장 사서 실거주 안 하면 이게 과연 투기로 봐야 될 것인가? 이게 과연 투기입니까? 그죠? 지금 당장은 내가 집이 없어. 집이 없고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이런 거죠. 집값이 계속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 뻔히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전세라도 끼고 사놓고 나중에 가서 거주하려는 거죠. 그죠? 왜? 얘하고, 내가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얘랑 안 맞잖아요. 만기가. 그죠? 거기다가 지금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 또 생기게 되면서 더욱더 이걸 맞추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럼 과연 실거주를 안 하면 투기냐? 2년 실거주 조건 이거 아닙니까? 2년 실거주 안 하면 투기야. 투기세요. 악의 축.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좀 더, 앞으로도 더 이제 강화가 되죠? 그쵸?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에서 지금 안전진단.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게 어딥니까? 지금 관리처분에서 구역 지정. 이런 앞쪽으로 상당히 많이 땡길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조합원 지위양도 기준을 강화시키면 과연 가격이 잡힐 거냐? 안 잡힙니다, 여러분. 왜 안 잡혀요? 자, 왜 안 잡히냐면요. 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강화가 되면, 자, 못 사겠죠. 또 못 팔겠죠. 지위양도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물건들이요.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냐? 1주택자 거.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자, 여기서 말하는 장기 보유자는 뭐냐? 1주택자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었던, 5년 이상 거주했던 장기 보유자권은 이거와 상관없이 거래돼요. 자, 근데 이런 물건이 희소하겠죠.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희소해지는 거예요. 살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희소해진다. 그럼 가격을 싸게 팔겠습니까? 내 물건이 희소한데? 자, 어떤 문제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보면 왜 지금 집값이 오를까요? 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정책들이 지금 어떤 정책이냐면 물건을 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물건을 희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임대차 3법 통과되니까 뭐예요? 갱신청구권이 되니까는 전세시장 물량이 또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전세가 희소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전세가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시켜봤자 어차피 장기 보유자권은 거래가 된다니까요. 물건이 많아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물건이 희소한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맞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질 거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물건을 희소하게 만드는 정책이 문제입니다. 자유롭게 사고 팔고
물량이 많은 데서 내가 골라서 살 수 있고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려면 물건이 희소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갑자기 제가 흥분했나 봅니다. 네. 요즘 집값이 올라서 정말 고통받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콕콕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깊게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자료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뭐 어떤 상담할 게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정창의 부동산 성공 투자와 예,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뭐 친절하게 또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상담 신청하시고요. 항상 저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